어머니가 바로 군의학을 해주고 카투사 생활이 막 시작이 됩니다. 근데 난 이제 편지만 받았지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군대에서. 근데 전화 찬스가 가장 먼저 언제 주어지냐면 총을 쏴야 돼요. 제가 군생활 전체 중에 총을 딱 두 번 쏴봅니다. 이틀을 쐈어, 이틀을. 그때 막 눈이 엄청 내려. 12월에 입대한 눈이 엄청 와, 논산에서. 눈 이거 쓸고 막, 어? 그 총을 이제 쏜데 만발을 찍고 20발 중에 20발 다 맞춰. 야! 엄마랑 전화해야 돼! 거의 석궁이 돼. 거의 레인저야. 거의 던파거든? 그 눈발이 휘날린 상황에서도. 이야, 씨. 여기서, 어. 야, 야, 잠깐만, 기다려봐. 178번 훈련병 김민우. 야! 자 이렇게 돼요. 그렇게 얘기하시고 부모님하고 첫 통화를 하게 됩니다. 이현이가 옆에서 또 망빠져. 왜냐면 그때 30초밖에 통화를 못했는데 약간 1분 30초를 약간 늘려주려고. 정말 평생 친구예요. 엄마 전화하자마자 엄마 아빠 괜찮아? 아빠 괜찮아? 어 민우야 어, 아빠 잘 치료받고 있었는데 허... 잘 치료받고 듣는 순간 어 지금도 약간 말을 했어야 되는데 1분 30초 웁니다. 논산이 끝나고 카투사 직전에 기초훈련이 있어. 그래서 기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의전부인데 방을 바로 옆방을 써요. 그 친구하고 March along, sing a song. 기차 타고 바로 도착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야. 카투사 의전부 딱 왔는데 Hurry up! Run! Run! Hurry up! 진짜 이거 카투사 가신 분들 알 거야. Hurry up! Hurry up! 그래서 강제로 뛰게 만들어 짐 들고. 와 짐도 엄청 무거운데 논산에서 막 올라오자마자 푸시업! 갑자기 푸시업을 시켜. 거의 마이클 조던 몸 이따만 하니까 푸시업! 원, 투, 쓰리! 원, 투, 쓰리! 이 리듬에 맞춰서 그때부터 진짜 영화의 한 장면. 진짜 아,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장난감 내가 그 병정이 된 것 같아. 저도 막 심지처럼 걸어다니고. 나 그때 너무 놀랐잖아. KT의 생활은 너무 즐거웠어요. 진짜 그때 몸이 엄청 좋아졌어. 왜냐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. 새벽 4시에 깨우거든요. 하루에 운동을 두 번 합니다. 오전 오후. 밥이 여러분들 내가 그때만큼 밥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. 3주간 몸이 엄청 굴어서 왕자가 생겨버린대. 가슴이 펑펑이 되고.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어. 규칙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운동을 엄청 시켜요 진짜. 새벽 4시에 얼겠어. 오줌보가 다 얼겠어 진짜. 너무 추워. 너무너무 추워. 의정부야 의정부. 와 막 푸시업! 푸시업을 제가요 진짜 2분에 70개 넘게 했어요 그때. 왜냐면 상체가 가벼우니까. 윗몸 이렇게 나 거의 거기서 160명 중에 한 20등 안에 들었을걸? 나 80개 했어 막. 미쳤어. 진짜 내가 공부라도 안 되면 정말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포스였거든요 진짜. 그런데 또 그 친구랑 이제 내가 보직 발표 기다리고 있었어. 넘버 원! 평택! 이러면서 부르거든요 앞에서. 58, 59이었거든 친구하고. 넘버 58! 용산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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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넘버 59 용산 와 친구하고, 근데 또 60번 친구하고 친해졌거든요. 넘버 60 용산 와 세 명 다 용산으로 가는 쾌공화 나옵니다. 야 그날 바로 용산으로 출발을 하죠. 용산 도착하자마자 너무 친구난 한국인 선임들이죠. 그야말로 이제 군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선임들이 짐 챙겨서 먼저 가주고 막 물어보고. 저랑 다섯 명의 친구도 있었는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그 다섯 명의 친구들 중에 또 익현이랑 또 친한 애가 있어요. 그래서 또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세상이 참 좁아서. 제가 뭐가 됐냐? 용산 하스피탈, 용산 병원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익현이 그 친구는 비서가 됐어요. 미군 높으신 분의 비서로 발탁이 됐고, 걔 근무지하고 내 근무지하고도 바로 앞이야, 병원하고. 와, 그렇게 해서 카투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부대가 사람이 좀 많았어요. 사람이 많으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 약간 그 군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. 카투사도 다르지 않습니다. 신병들 좀 잡는 부대였어. 신병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개그 이런 걸 숨길 수가 없잖아. 이게 그때 또 정신이 완전 내가 혼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? 신병 인사를 하는데 사는 곳이 어딥니까? 누구 어딥니다 이제 4명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어요. 근데 이야 동문입니다! 뭐 이런 소리를 이제 짓거린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,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선임들 약간 농락하는 듯한? 거기서 왜 그래? 야, 절대 웃기... 딱 군대는 중간만 가야 되는데 또 미친 거야 자꾸. 그때는 반응이 되게 좋은 줄 알았지 나는. 많이 외롭습니다!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약간. 미친 거죠. 미친 거 지금 생각하면. 거기서 왜 튀어보이려고 했을까나?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윗수 선배들이 이제 저를 이제 그 다섯 명 데리고 가면서 뭐 하는 거냐? 이하 동문이 뭐냐? 정확하게 네 뭐 사는 주소를 얘기하는가? 이런 식으로 이제 와... 처음엔 약간 좀 찍혔어요. 그때부터 엄청 제가 인사 열심히 하고 딱 처음에 이제 방에 그러고 들어갔어. 아 너무 졸리잖아. 이제 한 소리 또 들었으니까 첫날부터. 아, 숙소 딱 올라갔는데 진짜 배럭이라 불러거든요. 그림 같아 하나에 진짜. 와 여기서 내가 진짜 사는 건가? 5층에 딱 가는데 딱 들어가서 이제 근데 미군이야. 레오. 제가 나중에 1인 1실로 옮겼는데 그 전에 미군이랑 생활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청소 결벽증이 개오죠. 나도 청소 되게 많이 한 스타일이거든. Hey. Please clean that tomorrow. 보니까 신발 처음에 군화 요거 살짝 긁힌 건데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또 엄청 더러워. 과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. 나한테만 치우래. 그러니까 성격만 결벽증이야. 그래서 그런 친구도 좀 있었고요. 첫째 날 이제 그 친구 새벽 근무 가야 된다 그래서 새벽 뭐 순찰 돌아다녀서 나갔어. 난 처음에 이제 잘 나왔지 첫날. 진짜 거짓말이고 옆에서 식구금 소리가 들려. 아 이제 잠시만요.
아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.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뭐야? 영화야 뭐야?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군들 배럭은 남녀 혼용이야. 층은 달라. 같이 사는 건 안 돼. 근데 밤에 스스럼 없이 그런 장면 그런 게 일어나니까 아 남자끼리 아니야. 남자끼리 아니고 그 문화적 충격을 좀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근무가 시작이 됐죠. 열심히 군대에서 이제 축구 참여하고 그때 별명이 피르미노였어요. 피르미노 민민민우가 아니라 피르미노였어. 그때 그때 또 아는 분이 또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했고 그렇게 정신없이 군대를 먼저 적응을 했어요. 병원에 이제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미군들이 안 아파. 복지가 뛰어나다 보니까 미군들이 아프진 않아. 나는 그냥 책 들고 출근하는 거야. 아침에 뭐 감자 먹고 그다음에 계란 오지게 쳐 먹고 꼭 김치도 먹고 뭐 이제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거 좀 먹고 이제 한국 음식도 먹고 밤에 또 막 시켜 먹고 막 이런 것도 막 나름 추억이 많아요. 군대에서 어머니한테도 연락하니까 아버지가 잘 치료받고 있다. 군대에서도 어느 정도 좀 편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사수가 시작됐는데 몸은 뭐가 편해져도 공부할 시간이 막 엄청 많진 않았어요. 사수 때 그때 제가 군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긴 했거든요. 여러 일을 제가 도맡으려고 했어요. 오히려 그러니까 공부를 오히려 했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냥 This is 용산 help calling. How may I help you? 야, 지금도 기억나. 이걸 계속 기계적으로 했어. Okay, thank you, bye bye.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군무원분들 일을 막 더 이상 막 엄청 시키는 거예요. 거기서 말이죠 제가 이제 후임이 좀 들어옵니다. 후임이 딱 들어왔는데 근데 나이가 저보다 5살이 많은 거예요. 펜실베니아 대학교 다니는 그 형이 들어온 거예요. 그 형이 이제 처음에 엄청 저한테 좋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. 그리고 그 형이 좀 집이 잘 살았어. 그 한국에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아 나 지금 좀 수능을 보고 다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. 내가 봤을 때 너 말 잘하고 그래서 BJ라는 게 어떠냐.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BJ를 하고 싶었다는 이 형과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. 그 형은 이제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강남에 너한테 원룸을 구해줄 수 있다. 거기서 내가 너 18편이 달 테니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. 처음이었어.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방송인의 꿈을 심어주기 시작한 거야 나한테.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. 아 고민을 해보겠다. 내가 수능을 더 볼 건지 공부의 길로 갈 건지 방송의 길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. 일단 군대니까 그리고 그때 막 엄청 빡세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수는 어영부영 정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. 거의 못했어. 정말 수시밖에 못 쓸 수 없는 상황. 그래서 한양대까지 씁니다. 그러니까 학종을 제가 그 전까지는 고려대에만 썼었다가 한양대로 낮췄어요. 왜냐면 제 생기부하고 되게 맞는 과가 정책학과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입학을 하면은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거야. 3.5만 원.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아빠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볼 만하지 않을까. 면접도 없대. 서류밖에 없대. 개꿀 아님? 그러면서 제가 거길 넣었고요. 수능을 일단 봤어요. 2등급하고 1등급이 섞인 성적이 좀 나왔어요. 국어는 또 2등급 나오고 수능 그렇게 보고 이제 기다렸는데 한양대에서 합격이 됩니다. 붙여주더라고. 그때 아 내 서류의 힘이 아직 남아있구나. 이게 왜냐면 고등학교 3년간 정말 저는 되게 열심히 살긴 했어요. 내신에 소홀하겠지만 반장, 정규회장 출마 그리고 동아리 5개 대외활동해서 토론대회에서 상 받고 애들이 1호 그 연극에서도 또 상 받고 소논문 쓰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. 사실 그거 학종이 뭐 격하게 말해 적폐 제도다 지금 뭐 비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치 40%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한 인증을 그래도 한양대학교로부터 받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. 개꿀빵 거 아니냐. 근데 사실은 그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 안 했다면 또 그런 게 못 오니까 외대보고 나왔다고 전부 다 뭐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건 전혀 또 아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양대학교를 플렉스하면서 그러고 이제 생각에 잠겼을 때 이제 그 법률이 형이 다시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니 대학 다닐 거니 뭐 보니까 이제 정책학과 로스쿨이니까 로스쿨 기본적으로 밀어줘서 거기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로스쿨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진로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다.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웃길 것 같다라는 거야. 외국에 살았다 보니까 벗어나는 삶을 갖다가 조금 더 그 형은 좀 강력하게 권유를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사수가 끝나고 오순대요. 잠깐 식초 먹고 오겠습니다.